이렇게 노잼일 수가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뷔입니다. 이모지 인터뷰를 시작할게요. 오늘 뭔가 되게 새롭게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작가님이랑 에디터님이랑 같이 머리 짜내서 이쁜 사진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셀린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독특했었어요, 저한테는. 에디랑 같이 얘기를 할 때에도 그리고 패션을 볼 때에도 뭔가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게 특별해서 많이 이끌리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에디는 외계인이다. 뭐 이렇게 입는 건 아닌데 클래식하고 빈티지하게 입는 걸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빈티지스러움은 좀 이모지에서 보이다 보니까 골랐습니다. 이게 뷔고요. 이게 김태형의 모습인데 뷔에서는 뭔가 무대를 할 때 강해야 한다는? 그냥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싶은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인상 찌푸리고 괜히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고 얘는 그냥 김태형의 모습인데 뭔가 좀 행동이 느려서 팬들이 이거를 맨 처음에 붙여주셨는데 뭐가 더 좋냐, 제 페르소나가 뷔다 보니까 아직까지 뷔를 더 좋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검은 색깔 머리인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걔가 저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많이 써요. 무대를 할 때 말고는 하루 일과 마치면 계속 이런 거를 쓰고 하얗게 불태웠다. 네, 이렇게 노잼일 수가 있나요? 참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서진 사장님의 그런 훈화들을 듣고 나서 정해주신 일과가 시작되고 제가 느낀 감정들이에요. 힘들었죠? 근데 지나간 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저 혼자만의 갑자기 막 미화가 되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뭔가 생각이 많을 때, 하루에 피로도가 좀 많이 쌓였을 때 옛날 올드팝을 되게 많이 들어요. 최근에 프린스 티처 선생님의 노래도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에타 제임스도 너무 빅 팬이라서 그런 노래들을 가끔 하루 일과가 끝나고 고되면은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 이런 노래를 듣습니다. 피땀 눈물. 예. 네. 죄송한데 이거 할 때 BGM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이걸 했을 때 제가 사진에서 이렇게 찍는 건 아닌데 뭔가 화보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손이 얼굴에 올라가는 모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포징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뭐 좀 쾌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사진 잘 나오면은 아, 잘 나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즈를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손에 얼굴을 좀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잡기가 쉽더라고요. 2023년이야? 저희 팬분들한테 유행하는 말인데 보라해라는 말이 있어요. 아미분들이랑 저희도 모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라색 하트를 불태우면서. 지금은 잠시 단체 생활이 없어서 단체 생활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엘르 독자 여러분, 엘르 독자가 에디가 될 수도 있고 유령같이 생기신 독자분도 있을 수 있고 로봇같이 생기신 독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호랑이같이 생긴 독자분들도 있고 곰같이 생기신 독자분들도 있고 병아리같이 생기신 독자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강아지, 토끼, 햄스터, 여우? 고양이? 고양이, 여우? 여튼 유니콘 같이 생기신 분들 전부 다 반갑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아, 이쁘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